안면에서 계속하여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3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바울의 사역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노예제사회,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그랬으면 그건 사형감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사항입니까? 그 사형감이죠. 당연히 사형감인데 정경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죽이지 않고 파라오의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이제 보디발의 침실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얘 나를 능욕하는 처사요. 나를 욕보이려면 안 죽였어요. 막 그래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럴 때 보디발이 했던 대사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요셉을 믿는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그러면서 이 요망한 거 네가 꼬셨지. 그러면서 개패드 패더라고요. 막.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은혜가 안 돼가지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맞는 걸 봤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사가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디발이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다 진실이야. 그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 자부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적어도 전병호 목사가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버린다 해도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 때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공개 사과할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갖다 심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그죠? 정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치르는 게 십자가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제일 신뢰성이 떨어진 게 개신교였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윤리 수준은 빵점에 빵점.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의는 다 깨버리고 사랑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사랑의 교회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정의의 교회도 좀 나와야 돼요. 여기 개척할 분들 여기 사랑의 교회 옆에다가 정의의 교회 하나 세우세요. 나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의가 살아야지. 의의가 두 가지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사랑만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죽이겠다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잖아요. 공의가.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한국교회는요, 한 가지를 완전히 다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오신 걸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참 성도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것이 진짜 우리 성화입니다. 성장입니다. 뭐 다른 게 성장이 아니에요. 교인 수 많이 늘는 거 그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을 뒤집었고 그것이 짠맛이에요. 짠맛. 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일교회 숫자 많이 있는 걸로 자랑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적어도 3일교회 몇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진실된 백성입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에 싱가포르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집회를 갔는데 저는 집회를 가다 보면 이렇게 피곤할 때가 많아가지고 뭐 글 쓸 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관광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그때 제가 사모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원래 아침 비행기였는데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날 0시 20분, 그러니까 하루가 비었어요. 하루가 비게 됐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뜨질 못해가지고, 안개가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뜨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딜레이가 됐습니다. 하루가 비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좀 관광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있길래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간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 남쪽에 가면 관광으로 만든 섬이 하나 있어요. 센토사라고.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 갔더니 그 수족관이 큰 게 있더라고요. 시워드라서 수족관이 큰 게 있더라고요. 바다 속에다가 유리관을 쭉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바다 속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 거기 이제 앉아있게만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원으로 삥 돌더라고요. 유리관 속에서. 그 보는데 그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 이제 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오리 보세요. 뭐 4m가 넘어요. 난 가오리 보고 감동만 해요. 뭐 가오리인가 보다 뭐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저 뭐 상어 이빨을 보세요. 뭐 물고기를 보세요. 저는 물고기 보고 감동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보면 회차 먹을 생각이 나지. 뭐 별로. 오늘 저녁 또 회차 먹었지만. 하여튼 감동을 별로,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딱 내렸을 때, 하여튼 눈앞에 정말 감동적인 고기를 하나 봤습니다. 감동적인 고기. 그 밑에 보니까 항명이 이렇게 있어요. Glass is catfish.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Glass is catfish. 뭐 굳이 직역을 한 다음에 유리 고양이 고기. 서울에 와가지고 그걸 읽어봤더니 유리맥이라 그러대요. 한국에서 유리맥이. 그 고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살아있는 고기인데요. 열대어인데 살이 투명해요. 살아있는 고기인데 생선가시가 다 보여요. 어, 난 평생에 그렇게 복음적인 고기는 처음 봤네요. 속이 훤히 보여요. 훤히. 속이 다 보여요. 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 20분 쳐다봤습니다. 20분. 부끄러움이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거다. 우리 교회 맨 뒤에다가 커다란 어항을 갖다 놓고 제가 글래스에서 캐피쉬를 집어넣고 3일 어라고 붙여야지. 그래서 이 고기와 같이 우리 3일께 모든 백성들은 다 이렇게 속이 투명한 백성이 돼야지. 그죠?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죠?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화투 칠 때 돈 다 잃어야 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괜히 광다 들어왔으면서 이 패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은 정직함이죠. 정직함. 속이 훤히 보여야지. 속이 훤히. 그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좀 정직한 백성들 되는, 하나님 말씀들 잘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네 번째 자세. 네 번째 자세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선교의 주안점을 두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린 대만 선교는 25번 이상을 갔고요. 중국에도 모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자주 갑니다. 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하는 것들이 이제 일본 선교도 몇 군데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많이 가진 않습니다. 이제까지 뭐 한 번 가봤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세 번 정도 가봤을 뿐입니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만 일본의 어떤 지도적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본 교회가 참 연약한데 옛날에도 연약했던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2차 대전에 미국한테 패하고 연합군에 패하고 난 다음에 더 강한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대요. 그때 일본 교회가 썼던 정책이 뭐냐 하면 전쟁 이후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한다. 그런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영어 공부를 시켰답니다. 영어 공부. 지금도 와사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를 적어내라 그러면 교회는 영어 가르쳐주는 곳.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영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 그리고 아줌마들이 오면은 앉혀놓고 제자 훈련시킨 게 아니라 모여놓고 의자 싹 밀어놓고 포크댄스 가르쳤대요.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포크댄스. 재밌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영어가 좋겠습니까?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영어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학원이겠죠. 학원.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다 학원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의자 밀어놓고 추는 포크댄스가 재밌겠습니까? 캬바레 가가지고 제비족하고 노는 게 재밌겠습니까? 물어보라 말하죠. 제비족하고 노는 게 재밌겠죠. 그걸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지금 잘 보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테크닉, 방법론 프로그램 갖고 자꾸만 가는 것 같은데 일본 교회의 실패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반면에 중국 교회를 가보면요.
중국에 아주 정통한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뭐 중국에는 될 수 있으면 몸, 신분을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또 전 뭐 이렇게 중국이란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욕 안 하는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가진 않는데 그 목사님이 좀 가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동부 삼성에 조선족 많이 사는데 어느 큰 도시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12시간인가 14시간인가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그 중국에 가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나왔던 파워 로마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테이프로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가 아마 중국에도 몇 개 흘러들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은 그 조선족 지도자들이 들었는가 봐요. 가족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로마서를 한번 좀 강해를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그래도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많이 모여야 한 50명쯤 모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명쯤. 지도자라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이 4박 5일 정도 되겠더라고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니까. 암만 많이 잡아야. 그죠? 4박 5일 정도인데 4박 5일 정도 아무리 많이 증거해야 로마서 5장까지 나가겠다. 5장. 또 열심히 하면 한 8장까지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갔는데 첫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2,000명이래요. 그 야외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 골짜기더라고요. 이게 가운데는 큰 바위 덩어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데요. 사람이. 비탈이 져가지고. 그리고 이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 하는데 여기 한 1,000명, 여기 1,000명. 뭐 세워보진 않았는데 자기들 2,000명이라 2,000명 밀어야죠. 하여튼 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70%는 조선족이고 30%는 한족도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아무도 가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상하게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그냥 씨 웃기만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데서 왔대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뭐 저기 어디 뭐 목당강 어디서 왔대요? 무슨 뭐 그래서 무슨 강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차 타고 14시간 걸린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미국도 넓은 나라지만 참 중국도 넓은 나라더라고요. 그게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이 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조선족 다 연락이 돼요. 연락이 되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오는데 며칠 걸렸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하루는 걸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점심때 보니까 큰 가마솥 같은 데다가 옥수수 집어넣고 감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쭉쭉 쥐니까 죽같이 나오대요. 그거 한 그릇 퍼먹고 다시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 부르는 모습이요. 정말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 옷은 그때만 해도 허름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그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뭐 300위안이라 그런가요? 한 달 월급이 교원이 한 3만 원 정도 받을 때. 우리가 100대 1일 때였으니까. 그냥 3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고 보통 뭐 2만 원 이하 받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 그런데 하여튼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마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국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듯했어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린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는 길어야 몇 절이에요? 4절 내지 5절이죠.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런 거나 하늘 가는 밝은 건 아니 4절인가요? 저 높은 곳. 5절 아니에요? 5절? 근데 거기는 보니까 기본이 20절이더라고요. 기본이. 그러니까 20절 이하짜리가 별로 없어요. 다 20절이에요. 20절.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절 붙이고 또 부르면 또 한 절 붙이고 그죠? 자유롭게 가사를 바꿔요. 오정희 목사님도 막 자유롭게 가사를 막 바꾸던데 거기도 그런 은사를 받으셨는가 봐요. 거기는 한 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6절, 7절, 8절 이렇게 한 사람이 작사한 게 아니라 다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찬양들을 갖다가요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거의 외워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노래 하나는요. 99절짜리 노래가 있어요. 제가 기절해버렸어요. 99절짜리 노래. 제가 그 멜로디는 어렸을 때 제가 멜로디 들어봤어요. 뭐 독립군과 비슷한 노래거든요. 제가 분명히 듣던 멜로디예요. 그 멜로디 갖고 찬양을 하는데 99절을 해요. 한번 부르는데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한 시간 쭉 부르다가 이 찬송이는 인도한 형제 한 25쯤 돼 보이는 형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해요. 그거를. 그리고 또 은혜 받았는지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다가 내가 노래 한 곡 가지고 3시간 부른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99절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외워 부르는 것 같아요. 외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거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곡조 붙인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때 삶의 기도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교적인 각오가 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 저는 엄밀히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기껏해야 뭐 기도해 주는 거, 또 아니면은 거의 신학이 많이 없거든요. 신학생들 키워 주는 거. 제가 중국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 목숨 걸고 뛰기 때문에. 거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에 30년 넘게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자기 잡혀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서게 될 것이다. 거기 뭐 정군의 간부가 다 돼 있대요. 이 사람 잡혀가면 누가 설지 다 돼 있더라고요. 참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참 야성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긴 중국 교회 보면 야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생명 바쳐 좀 뛰자. 생명 바쳐. 순교에 가로 가지고 주님 내 생명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순교하신 분. 할아버지가 순교하시다 보니까 우리 친할머니께서 능력이 없으셨어요. 경제 능력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먹지 못해가지고 키가 안 자랐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굉장히 키가 안 자란 분들이 많거든요. 참 우리 아버지는 한 70밖에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큰아버님도 그렇고 다 참 어렵게 자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정서 속에 자랐느냐. 어떤 교계 훈련 어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그 작은 아버지 같은 분은 좀 이렇게 성격이 괴팍한 분이었어요. 막 그냥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해요. 저런 나쁜 놈이라고. 우리 아버님 순교하실 때 저 도망친 저 사이비 목사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 목사 엉터리다. 저 목사 엉터리다. 근데 제가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진짜 원망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왜 우리 아버님도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만 타협했으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잘 우리를 보살필 수 있는데 뭐하러 순교하셔가지고 우리 개고생하느냐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순교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순교란 도대체 뭔가? 순교가 뭔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요. 순교자는 결코 성공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순교자는 절대로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그 교회 세우다가 교회 100명도 안 되고 돌아가셨거든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순교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다가 그 사명 바라보다가 전진하다가 쓰러져 죽는 곳이 순교예요. 다 이룬 자가 아니에요. 쓰러져도 어디를 향해 쓰러져요?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쓰러지는 자가 순교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요. 농촌에 가면은 한 마을에 한 80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봤자 뭐 4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부흥한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3, 40명 되는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쉽게 부흥하는 교회, 거기 목회하는 게 성공일까요? 저는 둘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연약한 교회 30명, 40명이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홀대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교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야에서 충성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1,300명 정도 모이는데 그거 많은 거라 생각 안 해요. 왜냐? 요즘에 대학생이 200만이라 그래. 200만 학도들. 아, 200만이 있는데 만 명쯤 모이는 교회가 몇 개 나와도 모자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물고기가 많은데요, 많은데. 그래서 저는 뭐 얼마든지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땅 짓고 헤엄치긴데 뭐. 뭘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반쯤은 전도 안 하고 지발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지발로.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뭘 자랑해, 자랑하기는. 저는 절대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꾸만 이게 전도한 사람보다 자기 발로 온 사람이 많을 때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막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한 마음이 있고, 하기 내 엉터리 목사 같고, 막 마음에 그런 강박관이 부끄러워요. 그냥 뭐 숫자 물어볼 때. 제일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물을 때 막 부끄러워요. 아,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 발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전도해야죠. 더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저는 그게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교에 가가지고 순교자 되는 축복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다 못 이루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 목사 저렇게 뛰다가 저 병나서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순교죠. 뭘 걱정할 거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74세예요 지금. 74세인데 우리 교회 전경수 권사님이랑 계십니다. 내 이름까지 얘기할게요. 그분이 전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제가 3일께 부흥한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따라온 분입니다.
삼일교회 젊은이들만 성교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같이 가요. 그분 개근 한 분이에요, 개근. 모든 성교 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그 전인가. 지독한 독감이라고 그래서 지독한 독감.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교 가려고 그럴 때 이분이 성교에 따라오겠대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덕은 없어요. 덕은 없어가지고 그 라이벌 권사님들이 좀 싫어하거든요. 그 라이벌 권사님들이 싫어하는 분인데 그 라이벌 권사님들이 뭐가 눌리는 거 아니냐면 이분의 헌신에 눌려 있었어요. 이분은 참 기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니까 못하는 분들이 괜히 눌려 있다가 기회는 찬스다가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서 뭐 하는 거냐? 뭐 늙은 권사가 가가지고 성교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가서 죽으면 어떡하느냐?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전부 다. 인간이 다 죽는 거 믿습니까? 다 믿는데 아멘 할렐루야. 다 죽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 링겔 주사 꽂고 꼴까닥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멋있게 쓰러져 죽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 병든 권사님 한 번만 딱 그래요. 후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모시고 갔습니다. 왜요? 순교시키려고. 정말이에요. 돌아가시라고 좀 데려갔어요. 진짜예요. 저는 나중에 관까지 싸들려지고 올 각오가 돼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각오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뭐 쓰러지기는커녕 가가지고 다 나빠서 열대지방 가니까 다 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돌아올 때 권사님 이러고 갔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풍토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보통 때 같은 거예요. 병이 나서 못 가요.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힘들어서 못 가요. 뭐 당뇨가 있어요. 못 가요. 우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가요예요. 가서 죽을래요. 병이 났으니까 갈래요. 똑같은 일인데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태도가. 아무도 아직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뒤집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헌신하십시오. 어려울 때. 두 다리 뻗고 무슨 헌신을 합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헌금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내 건강이 없을 때 헌신도 더 해야 돼요. 몸이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도 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들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의 자세였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이랬느냐? 선한 목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랬다. 그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싹꾼이죠, 싹꾼. 싹꾼이잖아요. 뭐 돈 받고 일하는 거. 싹꾼입니다, 싹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짧은 연륜이지만 결국은 영혼 살리는 건 누구냐? 아비와 어미가 영혼을 살립니다. 스승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비와 어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승이 똑똑합니까? 아버지가 똑똑합니까? 글쎄 아버지가 뭐 대학 교수나 뭐 박사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아버지보다는 스승님이 더 똑똑하죠. 애는 누가 키워요? 아버지가 키워요. 아버지가. 처음 애를 낳는 산모가 애에 대해서 잘합니까? 아니면 그 산부인과에는 간호사가 애에 대해서 잘합니까? 간호사가 더 잘 알죠. 애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엄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리통에 등거 많다고 사람 키우는 줄 알아요? 뭐 키우더라고요. 누가 키우느냐? 아비 댐이 있고 어미 댐이 있는 사람. 저는 그걸 키웁니다. 그래서 교인 숫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비 숫자가 몇 명인가? 어미 숫자가 몇 명인가? 그래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키워주면 그 사람 당 곱하기 10. 그게 교인 숫자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옵니다.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갖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게 사랑.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들을 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책에다 한번 썼던 얘기 같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설교 준비를 참, 정말 착실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착실한 설교를 증거하는데 이 강팍한 놈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50명에서 100명까지 늘더니만 설교 들을 때 여러분과 자꾸 맨날 웃기만 해요. 웃기만 하고 변화는 안 돼요, 변화는. 제가 얼마나 열받는지,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런 멋있는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되니 너희들의 가슴이 철판으로 됐냐, 짐승의 가슴이냐. 나중에 더 강하게 돼요, 더 강해. 그러니까 얘네들 더 강한 철판으로 막고 있고요. 제가 하다 지쳐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나쁜 놈 데리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LA 사랑의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기도 다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고요, 이건. 하여튼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이틀쯤 기도하다가 묵상하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양떼에 두고 내가 양떼를 보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었느냐. 뭐 그런 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양떼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떼의 마음을 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교인 몇 명이 되는 게 목표. 숫자가 있다고요, 뭐였어요, 숫자가. 교인들 이름을 몇 명 아느냐 했더니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리더 몇 명밖에. 그때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양떼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는 조였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팀이 없었고 조였는데 한 10개 정도 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10개인지 7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몇 개 조여가 됐던 것 같은데 하루에 그 조를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당 10분대 20분씩. 1조에 누구누구누구, 2조에 누구, 3조에 누구, 4조에 누구 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10명 정도 기도할 수 있겠다. 10명 정도. 오래 기도했거든요. 그 2주를 했습니다. 2주를. 기도원에 가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렸던 그 결과가 뭐냐. 100명 정도의 이름이 순서대로 제 머리에 다 입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제가 사람 이름 못 외웠거든요. 순서대로 줄줄줄 나와요. 관능성만 외칠 때 툭 치기만 해도 우리 교회 교인이 누군지 줄줄줄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설교를 할 때 100명인데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군중같이 보이더라고요. 군중. 거기 사람 100명쯤 모였네. 그거밖에 안 보였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100명이 하나하나가 다 영혼으로 느껴져요. 영혼. 아, 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이렇게 막고 튀어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무슨 빈대떡 갖다 붙듯이 떡떡 붙는 설교예요. 말씀 하나 탁 전하면 얘가 툭 쓰러지는 것 같고 말씀 하나 탁 전하면 얘가 푹 쓰러지는 것 같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거북선님 있잖아요. 거북선에서. 여기서 말씀하면 불이 확 나와요. 화염방사이 같이. 아, 진짜 불 나갔다가 나 이거 느낌이 나 혼자 여기서 불이 확 나가고 불이 확 나.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가 깨지고 난 다음에 숫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100명의 장벽을 그냥 한꺼번에 200명 올려버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겁니다. 아,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는 것, 양떼에서 피를 흘리는 것, 그를 위해서 나의 눈물을 흘리는 것,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구나. 아비 되고 어미 되는 거구나. 여기 지금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사랑에게 교등부 교사들과 같이 나왔는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이 아비댐과 어미댐입니다. 스승되지 마십시오. 스승은 많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남자가 낳았대요. 낳았대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아비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영혼들을 키울 때 영혼들이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35절을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사도바울의 사역의 자세의 마지막은 베푸는 자세였습니다. 베푸는 자세. 그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게 이게 딱 한 구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만 많이 잡으면 300회 이상 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사역을 하면 주는 사역.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뭐 책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세나 뭐 강사를 이런 게 참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저는 한 권의 책만은 제가 따로 통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관리를 따로 하느냐? 그걸 가지고는 우리 교회 간사들 훈련비를 써요. 지난 우리 이번에 경제 위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북경에 갔습니다. 북경에 간사 25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북경에서 그런 투어를 시켰어요. 투어를 쭉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양육도 시켜주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데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싱가포르에 가려서 싱가포르의 그 공무원 연수원, 시드니에 뭐 또 뭐 그런 데 있다 그러는데 시드니에 한번 가려고 그러고 뭐 가능하다면 LA도 한번 올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사도 훈련시키는데 한 권의 책을 사용합니다. 보통 책 인쇄가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신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책 하나, 신간이. 저는 이렇게 떠벌리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 간사 중에 한 녀석이 책 몇 권을 들고 다니면 막 선전을 하고 다녀요. 전병호 목사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사보시죠. 그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니는데 시키자는데 뭐 하는 거냐. 아부 좀 그만해 마. 그리고 잡아 올라가랬더니 그 친구가 씨구 떠지만 큰 소리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봐야지 우리가 싱가포르도 가고 시드니도 가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 하면 역시 나눠 먹어야지 보수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눠 먹어야지. 정말 사람이 모여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보십시오. 젊은이들 많이 모였으니 뭐 재정 능력이 있겠습니까? 많이 없지요. 그쵸? 코문 돈입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코문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선교사 보내요. 그래서 우리 변동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날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거의 바닥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밤새 돈이 없어 절절절절 맵니다. 그때마다 그냥 들어오면 목돈 집어넣고 뭐 그런 교회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여유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나눠 갖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참 부유하게 살아요. 부유하게. 우리 교회 재정 가운데 어떤 교회는 뭐 60% 이상을 뭐 외부로 돌린다는데 우리 뭐 80% 이상일 것 같아요.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전부 다 전체가 다 나간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감동적인 사건을 하나 얘기해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모든 걸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겠다. 그런 목회 개념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냅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는 뭐 온라인 하죠. 밤새우면서. 저는 밤새우는 거 반대합니다. 밤은 자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안 잡니까? 그 사탄의 자식이 안 자는 거죠. 밤에 안 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면 다 재워요. 그래서 다 잔다고요. 다 재우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점심 때 다 같이 먹기 쉬운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다 끓여 먹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학교 어린애까지 다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신림 칠동입니다. 그 난곡 위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림 칠동 동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1급과 2급 명단을 받아요. 명단을 받으면 보통 한 250명 정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탄절날 오후 2시까지 동해 앞에 오면 쌀을 나눠줍니다. 쌀 한 가마씩을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 트럭에다가 쌀을 잔뜩 싣고요. 보통 한 뭐 차트에는 1,000만 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시기에 쌀을 싣고 갑니다. 가면은 그 트럭을 운전하는 집사람들이 그렇게 신나해요. 이게 남을 나눠준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요. 보통 4명이 팀을 짭니다. 어린아이 하나, 그 다음에 학생 하나, 청년 하나, 또 장년 하나,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쌀 가마니를 메고 그 집에 다 가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그 집 그 대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세 곡을 불러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저들 밖에 뭐 한밤중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뭘 부른지 뭐 자기들은 알아서 듣는 거죠.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형률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나와요. 여러분 가난하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님이 끊겨. 손님이 대부분 집에 가면요 우리 집에 왔던 10년 만에 손님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처음 온 손님이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면 다 울어요. 그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눈이 퉁퉁 부어서 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일전에 한번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낮에 좋은 구제활동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왔다가 또 선교사 한다고 어디 나간 자매인데 부산에서 올라온 자매예요. 부산에서 올라온 자매인데 굳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손 들고 나오더라고요. 간증을 하겠대. 간증을. 아 저는 예배 중간에 간증 같게 튀어나온 사람 제일 싫거든요. 들어가 앉아. 그런데 끝까지 하겠대요. 부산 여자애들이 보통 고집센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나와가지고 뭐 간증 제대로 못해요. 그 자매는 모태신앙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던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어요. 말도 못하고. 막 울어요. 그리고 한 30초, 40초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 세 마디를 반복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나는 3.1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3.1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3.1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전부 다 똑같은, 나도 그래. 그런 얼굴이 다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 그게 충만한 가운데 있는. 저는 목회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골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밤낮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인들이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줄 때. 그죠? 나누어 줄 때,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돈도요, 모으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죠? 모으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모으면요, 모으는 거에 대한 재미가 사라져버립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거 아시죠? 그죠? 모릅니까,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간에 밥도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고역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처음 먹을 때나 맛있지?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추구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쁨을 바꿔야 돼요. 나누어주는 기쁨으로 바꿔야 되면 나누어주는 기쁨. 나누어주면 그 기쁨이 또 한량 없이 커집니다. 한량 없이. 제가 어제 전에 말씀드렸죠? 축복은 뭐라고요? 사명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축복은 축복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뭐 돈 없고 건강 없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3박자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난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뭐하러 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축복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미. 뭐하러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축복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뭐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거. 남들보다 돈을 더 가졌으면 돈으로 일하라는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건강을 더 가진 사람은 노가다라는 사명이에요. 그죠?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학벌이 더 있으면 그 학력을 가지고 일하라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죠?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게 사명이에요. 더 가진 게.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픔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아픔을 나만 누렸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나 뭐 후배들 볼 때 뭐 재수생들 위로했대. 제가 단골이신 손님이었어요. 그냥 아픔 당한 사람이니까. 그죠? 아픔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요. 위로. 그죠? 아픔이 사명이야, 아픔.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데, 그 하여튼 자기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장애인 사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픔 때문에 거린 사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요?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심정 하는 겁니다. 과부가 과부 심정 하고요. 호래비가 호래비 심정 하는 거예요. 그죠? 아픔. 여러분, 많은 아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픔 당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 지긋지긋해. 믿는 사람 대선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러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상하게 그분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느껴요. 제가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뭐 다른 얘기 다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아, 좋은 말씀 하시는군요. 아, 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뭐 청년들 살린다 그러면 은혜 정도가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아요. 거꾸로 솟아요. 그렇지 하고 일어선다고요. 40대 이상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걸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저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이 예수 안 믿고 죽는다 그러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피가. 그 왜 그래? 나한테만 하나님께 주신 부담감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그 전 청년사에게 인생을 바칩니다. 인생을 바쳐요. 청년사에게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아십니까? 2,000명, 3,000명이 모였을 때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하룻밤에도 반 이상이 변화가 돼요. 반 이상이. 그걸 안 해요? 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복음 증거하면 반이 변화가 돼요. 반이. 3박 4일 복음을 증거하면 거의 90%가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걸 안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뭐 제가 뭐 많이 일한다가 아니에요.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뻔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일을 안 합니까? 나가서 보면 증거만 하면 뒤집어지는데. 방탕한 이 어둠의 색들이 하나의 백색으로 돌아오는데. 부담감이 사명이래요. 부담감이.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남들보다 더 가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사명입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부담감이 있습니까? 장애인만 바라보면 막 가슴이 뛰고 가난한 사람 보면 가슴이 뛰고 뭐 히스패닉을 보면 가슴이 뛰고
뭐 아니 백인을 보면 가슴이 뛰고 흑인을 보면 가슴이 뛰고 이런 사명이 사명. 인디언들을 바라보면은 그냥 서부 영화 생각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고 이런 사람들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 앞에 충성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헬리가 썼던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그 작품 내용이 뭐예요?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시계, 금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계줄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있었는데 그 큰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핏이 없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줍니까? 남자는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커다란 빗을 사고 아내는 그 아름다운 금발을 잘라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필요없는 빗이요. 필요없는 시계줄입니다. 그렇죠? 아무 필요없는 시계줄과 빗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작가 오헬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들 부부는 필요없는 빚과 필요없는 시계줄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 이게 메시지예요. 행복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들 많이 있다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요. 우리 모든 백성이 다 행복한 사람,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명을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것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겸손함 가지고 기도하고 또 눈물 가지고 영혼들을 건져내며 받은 바 말씀 다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정직함을 증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순교의 자세로 또 선한 목자의 자세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받았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역자들 정직한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바울의 사역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에는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물어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보기 원하시는 분은 규장문화사에서 발간한 파워로마서, 파워전도서, 파워크리스천, 새벽무릎과 같은 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